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특징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. 공방이나 사무실 용도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. 창고 용지로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괜찮은 점이 그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. 뭐 여러모로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정면에 보이는 덕절산 조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과 함께 특징적인 걸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. 자, 그러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토지 경계면에 지금 국어 공사가 끝나서요. 뭐 건축 허가는 전혀 문제 없이 건축 허가 날 것 같고요. 자, 이쪽면 경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토지가 지적도를 지금 첨부해 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. 대로변 따라서. 자, 이쪽 뒤에 뚝 보이시죠? 뚝. 여기가 경계면으로 보이고요. 해서 367평입니다. 보전관리지역 367평. 자, 보전관리지역 367평입니다. 경계면 따라 제 대로변이 6미터 대로변이 붙어 있고요. 그 특징적으로 주변에 계곡이 있습니다.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. 도보로도 가능하니까요. 도보로 한 3-4분이면 갑니다. 그래서 뭐 힐링하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. 자, 보시다시피 도로보다 땅이 살짝 높습니다. 그래서 집터로는 아주 좋습니다. 자, 주변을 한 바퀴 보여드리고요. 367평 경계면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이렇게 경계 공사가 돼 있어서요.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. 한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 깨밭인데 이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좀 불편할 것 같고요. 저 경계면이 앞으로 한 10m 정도 더 가면은 경계면이 있어 보입니다. 뒤에 경계면 보이고요. 그래서 아래로 해서 경계면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경계면 공사까지 돼 있어서요. 자, 길 옆에 이렇게 흙이 지대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아주 여러모로 아주 좋은 땅입니다. 경계면은 여기 정도까지 저 보면 망이 보이거든요. 자, 지적도 첨부해 드릴게요. 차량 위치도 표시해 드리고요. 한 이 정도가 경계면입니다. 자, 보시면 길쭉하게 대로변에 있고요. 자, 덕절산 조망이 있어서 아주 조망도 좋습니다. 보전관리지역이고요. 공방, 사무실, 뭐 창고, 전원주택, 뭐 다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367평 보전관리지역입니다. 자,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